아. 네, 안녕하십니까.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 채널 구독한 개집의 김승현입니다. 배경이 좀 바뀌었는데요. 2호점 오픈 한 김에 운동도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머신 또 부연 설명도 좀 하고 가슴, 어깨, 밀기 훈련 해볼 거고요. 또 아울러서 헬스장 오픈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헬스장 왜 오픈 안 하는지 뭐 그런 현실과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저번에 저희 16강 기본 딱 영상 올렸잖아요. 거기 영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16강이냐 끝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하시던 분들, 중요한 것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. 중꺾마. 중꺾마가 진짜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. 말 그대로 2022년은 이 중꺾마 하나로 관철되는 것 같아요. 이 서사가 너무 좋았어. 연말에 특히. 그래서 이 중꺾마 마인드로 오늘을 한번 가보자고요.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1인데 구형이에요. 엄청 구형이고 옛것이 더 좋다, 반드시 좋다 이건 아니지만 많은 매니아 분들이 라이프 피트니스 프로 1을 찐또배기로 칩니다. 운동 감도가 제일 좋은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. 시그니처 시리즈 이런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.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. 친구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안 차리시나요? 차리실 건가요? 운영하고 계신가요?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욕심이 좀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 헬스장에 대한 어찌됐든 이 체육관 안 차리는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서예요.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뭐 한 200평 정도에 탁 트여 있고 지상에서 채광 잘 들어오고 그런 이제 환경이어야 됩니다. 일단 주차도 좀 넉넉해야 되고 그런데 찾으려면 이제 월세가 꽤나 많이 나올 거고 거의 자리가 없어요. 서울에서는 지상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죠. 있긴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사실 이제 타협을 많이 해야 돼요. 이 헬스장으로 돈을 벌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제일 크게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아껴야 돼요. 그럼 뭐 결국엔 뭐야, 인테리어는 아끼고 아낀다고 쳐도 결국에는 머신을 최대한 저렴한 걸 사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야 머신 뭐 아무거나 한 거 써도 상관없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머신 많이 따지기도 하죠. 그럼 내가 운동하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머신을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200평 정도 채울 수 있는 머신 구매하려면 최소 1억에서 많이 들면 뭐 2억까지도 들죠. 물론 이제 완전 새 제품으로 구매했을 때 얘기고 2억 정도는. 근데 이제 국산으로 하면 그게 절반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제가 이제 만족을 못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원하는 그런 머신 구성, 환경이 되려면 몇 억씩의 그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. 일단은 그 자금이 없고 일단 첫 번째. 그리고 그 자금이 있다 해도 환경적으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운영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찾기가 어렵지. 서울에선 특히. 지방에는 그래도 잘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헬스장 창업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타협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방향이랑 현실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. 저도 그것 때문에 타협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죠. 근데 또 현실을 또 파악하고 타협해야 될지도 모르죠.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아니야. 자, 그 다음은 이제 해머 스트렝스 MTS 인클라인 프레스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좋은 게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테크노짐 핀로드 방식의 인클라인 프레스 저는 잘 맞아요. 저한테 1호점에 있는 너틸러스 인클라인도 좋고 운동을 머신으로 기구로만 하면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. 분명히 무겁고 힘든데 아픈데 아 뭔가 아쉬운 게 아파. 근데 이게 프리웨이트 잘했을 때 아픈 그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그 뭔가 불편해지는 아픔이 좀 있어. 머신 프리웨이트는 근육을 좀 이렇게 늘려주면서 운동이 되는 느낌이라면 머신 운동은 좀 근육을 되게 짧게 만드는 느낌이 나요. 기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느낌을 좋아하더라고. 저는 근육을 늘려주는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체중 늘리는 기간이 제일 길었던 시즌이에요. 6월 초였나? 어쨌든 그쯤 끝났는데 계속 이제 체중 늘리고 있습니다. 늘진 않지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년 이맘때까지 계속 체중 늘리고 막 스트렝스 훈련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이 해머 스트렝스 머신이 여기 MTS가 풀세트까지는 아니고 거의 이제 열 몇 세트가 있는데 이 해머 스트렝스 오피셜 트레이닝 센터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그거는 그 특정 업체 통해서 이제 기구를 구매했을 때고 직구를 하거나 막 이러면 그거 못 받아요. 해머 스트렝스가 국내에 또 이 짝퉁이라고 하죠. 가품도 되게 많이 풀려 있는데 그거는 보면 딱 압니다. 진품이랑 그냥 아예 생긴 것도 다르고 폰트며
뭐 이런 것도 다 달라. 물론 로고까지 재현한 때도 있긴 있는데 그냥 운동을 해보면 또 이제 다르더라고요. 그냥 깡통 느낌. 해머스트랭스 특유의 그 무거운 철제 느낌이 안 납니다.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? 운동 기구도 짝퉁이 있는데 그만큼 명품이란 거지. 그러니까 해머스트랭스는 명품이 맞다. 그죠? 옷도 명품을 카피하지 뭐. 오늘은 루틴이 그냥 엉망이거든요, 솔직히 말하면. 이거를 보고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Q&A도 있었잖아요. 맨날 루틴이 바뀌시네요, 고정된 게 없네요, 이제 이러시잖아요. 그때 말씀드렸죠? 고정된 루틴이 있는데 촬영할 때는 그거 맨날 똑같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꾼다. 그래서 오늘도 역시 촬영 때문에 그냥 운동 기구 이제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, 실제로는 제가 찐 운동을 제가 한다면 여기서 꼭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하고 뭐 MTS나 아니면 여기 라이프 프로본 인클라인 머신 조금 하고 플라이 하고 끝냈을 것 같아요. 뭐 옛날이면 딥스까지 했겠지만 찐또배기 운동 루틴은 이제까지 많이 또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. 그러나 이렇게 좀 오늘처럼 오디오 많이 얹어서 하는 날 루틴은 그냥 제 토크, 스몰 토크만 들어주세요. 플라이 이런 형태는 또 오랜만이 보죠? 저는 옛날에 어릴 때 20살 때 있잖아요. 20살 때 요 머신이 있었어요. 물론 라이프 피트니스는 아니었지만 그때 샤워장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거를 무조건 3세트를 하고 왔어. 펌핑이 정말 잘 됐었거든요. 펌핑하고 들어가야 되니까. 그러면 아저씨들이 아따 이거 갑바가 왜 이렇게 좋니, 복근이 왜 이렇게 좋니 막 이러면서 말을 많이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. 아무튼 정해진 프로그램을 소화를 하십시오. 정해진 루틴대로 가는 게 좋고 저처럼 너무 계속 바꾸면 안 돼요.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영상 오늘 찍는 것 때문에 기구 아무거나 지금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초보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. 저도 그랬고 그래도 좋아집니다.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제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요게 딱 아까 말한 그 해머 MTS랑 얘랑 차이가 그거 같아. 아까 이제 해머 MTS 같은 경우는 근육을 되게 짧게 만드는데 집중이 되는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더 많이 이게 텐션 잡고 늘려주기가 더 적합하더라고요, 저는. 대신에 이제 벌어진 채로 미니까 더 근육을 이제 짧게 만드는 동작은 좀 덜 나오겠죠? 그지만 저기서 했으니까 요거는 좀 늘린 채로 저항을 많이 실어줄게요. 저는 이런 류의 운동들이 더 저한테 잘 맞는다고 느껴져요.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, 운동 방법을. 다만 선호도의 차이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언가냐에 따라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.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좀 점검해보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요새도 계속 오버헤드 프레스를 80kg 바벨 갔다가 80kg를 했더니 힘이 좋아지긴 했나 봐요. 그래도 적어도 90kg, 100kg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감량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. 그러니까 1년 더 쉬는 게 맞아. 나의 발전을 기한다면 1년 푹 사골 곱듯이 푹 고아가지고 묵혀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대로 감량하면 또 올해 몸이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. 정말 종이 한 겹 좋아지는 정도? 그래도 좋아지는 게 어디예요. 퇴보하는 것보단 낫긴 하지. 어우. 와, 천천히 하려니까 힘드네요. 왜 이렇게 못하겠지?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야. 역시 펌핑은 싸레레죠. 4세트밖에 안 했는데 네, 다 됐어요.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헬스장 체육관을 차리냐 마냐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런저런 저의 개인적인 욕심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약간의 차이, 괴리 이것 때문인 건데 못 차리겠다 싶으면서도 맨날 여기다 헬스장 하면 잘 되겠는데? 이런 생각을 저도 해요. 근데 이게 좀 아쉽기도 하죠. 결국에는 보디빌딩에서 뭔가 성공하고 뭐 이러려면 다 헬스장을 차리더라고. 헬스장 안 차리고 뭔가 보디빌더로서 성공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새로운 또 제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중요할 것 같아.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이상향은 어쨌든 그랬다. 좀 더 좋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구들 뭐 많진 않더라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구들을 놓고 좋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. 근데 더웨이트니스가 그런 환경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욕심을 안 부리고 여기서 이제 홍보를 도와주면서 이 헬스장 일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돕고 있습니다.
청주 계신 분들은 여기 뭐 오신다고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헬스장 어디 찾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좋은 헬스장이 많으니까 저 대신에 운동하기 좋은 곳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. 어떤 곳이 좋은 곳이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혹시나 예비 그 관장님들이 보시면서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환경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헬스장 그런 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